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 안 갈래요. 아니, 안 갈래요. 싫어요. 저는 이제 28살이고요. 네, 노래랑 작곡을 하는 네, M60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일하고 이제 작업실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한 작업물들 들어보느라 제 노래밖에 안 듣고 이제 집에서도 이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제 노래 듣느라 이제 또 남의 노래를 거의 못 듣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대부분의 큰 틀은 이제 뭐 작곡은 시작은 하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제 삘에 최대한 맡겨보는 편이죠. 저는 일단 친구들 엄마 아빠 그다음에 직장 동료의 엄마 아빠 다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어찌됐든 떠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아까워서라도 한 명 붙들고 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. 사실 막 요즘 뭐 유튜브나 커뮤니티나 이제 악플을 달면 이제 대부분이 조금 많이 신고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플이 많이 달려서 엄청나게 크게 선플은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악플이 하나 있다면 이제 뭐 마스크 컨셉 중에다가 이제 뭐 중고딩처럼 이제 옷을 입고 그냥 멋만 부리는 녀석이다 뭐 아니면 뭐 카피캣이다 뭐 가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반응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M60 이제 2등병부터 전역할 때까지 제가 M60 사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M60이라고 지었습니다. 제 입대는 안 할래요. 차라리 차트 내려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. 제 입대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작곡을 하는 다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작년에 이마트 공모전에 이제 노래를 올렸다가 아쉽게도 이게 당선이 안 돼가지고 근데 또 이거를 그냥 내 하드에 묻어놓긴 너무 아까워서 이번 계기에 한번 내보게 되었습니다. 사실 뭐 아니 안 갈래요. 안 갈래요. 싫어요. 일단 내는 건 좋은데 진짜 한 분이라도 더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. 아니요 그거는 그 대한민국 우리 5천만 인구가 다 들어도 안 갈 거예요. 이 뭔 개소. 일단 2020년은 지금 여태까지 제가 작업실에서 아니면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작업해왔던 것들을 풀어내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뭐 성공을 하든 못하든 떠나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. M60 뭐 많이 안 사랑해주셔도 되는데 길 가다 들리거나 뭐 아니면 뭐 신곡 차트에 뭐 이렇게 뭐 들어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한 번쯤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좋아요랑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그리고 유튜브 IMM60 그거는 좀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